오늘의 이야기는 전문대학 폭망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뭐 고3 애들 거의 한 80%가 전문대학 이상 대학교 다 진학하죠. 일반 대학들도 뭐 부실하죠. 뭐 스카이 있죠. 뭐 서울에 뭐 몇몇 대학들만 잘 나가고 거의 폭망 수준이죠. 졸업을 해도 일자리가 없다. 근데 전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? 더 폭망이죠. 학업 성적이 거의 안 되는 애들, 수능시험 봐도 거의 꼴찌바리 애들, 그런 애들 뭐 원서 써가지고 다 진학을 합니다. 그렇죠, 사실. 전문대학도 먹고 살아야 되죠. 교수님도 월급 받아 모아야 되고, 사무 행정직들도 돈 벌어 모아야 되니까, 점수가 안 돼도 꼴찌바리인 애들 다 합격시켜가지고, 전문대학에 다 입학을 합니다. 그럼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? 시험 기간이 되면 교수님이 야, 이 문제 놓으니까 이 정답을 쓸수 있도록 해라. 또저 문제 놓으니까 저 정답을 쓸수 있도록 하거라. 이렇게 뭐 시험 쪽지 같은 거다 알려줍니다. 시험 전날에.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한답니다.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업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던 애들. 맨날 놀러 다니고 당구장 다니고 PC방 다니고 이런 애들 뭐다 합격시켜 놓으니까 뭐 공부를 안 하죠. 공부하고 담쌈한 애들을 그냥 학부모들이 뭐 어거지 떠거지로 뭐 좋은 직장 가지라고 보내죠. 전문대학교에.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들의 자식들은 전문대학 가도 공부를 안 합니다. 과에서 한 명, 두 명, 뭐 삼성이나 LG, 현대 이런 기술직, 전문기술직에 가려고 공부하는 한두 명의 애들 빼고는 거의 다 폭망 수준이다. 거의 공부를 안 한다. 잘 나가는 전문대학교 뭐 몇몇 과 학생 애들은 공부를 막 열심히 하죠. 그것도 사실인데 대부분 비인기학과에 뭐 그저 그런 과에 학과에 학생 애들은 거의 공부하고 담을 쌓았다. 그냥 졸업장 받으려고 들어간다. 거의 폭망 수준이다. 교수님 시험 전날에 예상 문제하고 예상 답을 다 알려줘도 그거조차 공부를 하지 않는다. 거의 폭망 수준이다. 우리나라 전문대학 교육의 실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상입니다. 들어가십시오.